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군포시, 삼포신도시 네. 답사를 왔습니다. 네,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짝수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금정역 이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고요. 예, 단지 내에서 이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여기 지금 3번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고요. 지금 이 금정역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역이 현재는 1호선, 4호선, 더블역세권이지만 앞으로 GTS는 C노선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재개발이 한창 지금 심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이제 토지 신탁으로 해서요. 2100세대가 이제 한 향후 6년 이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미안 하이어스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2차 이편한 세상, 그러니까 금정역 이편한 세상 에코 센트럴입니다. 여기 이제 3번 전체를 볼 때는요. 1기 신도시고 1단지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96년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기 신도시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내미안 하이어스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10년, 2010년도 8월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그 옆에 금정역 이편한 공인 여기 부동산 여기 아파트는 2007년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오시면은요 여기 지금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요, 예, 동쪽은 의왕, 또 서쪽에는 이제 안산하고 시흥, 광명, 그 남쪽에는 수원, 화성, 북쪽에는 안양과 과천, 인덕원. 이렇게 해서 교통이 요충지를 할 수 있죠. 이게 1호선은 이제 영등포를 지나서 서울역, 이제 과천을 지나서 사당역을 해서 이제 용산으로 빠지는 코스고요. GTS 신호선이 들어오면 바로 금정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 과천, 양재, 삼성역까지 15분 내에 진입입니다. 군포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조용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도시죠. 살기 좋고 수리산으로 전체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정역 그 10분 이내로 여기 지금 전부 개발이 되면은요. 1지구, 2지구, 역세권 지구. 그래서 개발해 주고 또 호텔도 5성급 호텔에서요. 20층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환승센터. 환승센터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금정역 앞에 여기 지금 6번 출구로 해서요. 여기 환승센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마트에서요. 금정역까지요. 여기가 지금 개복이 예정이 돼 있어요. 청계천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또 숲세권에서 자연을 감상하시면서 또 교통이 요충지로서 굉장히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10분 이내에서요.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또 외곽순환도로는 5분 내에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요충지이면서도 이 군포시가 아직까지 이 사람들 인지도에서 조금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 또 빠르면 5, 6년 이내 군포시는 완전히 새롭게 발돋움할 거를 확신합니다. 지금 그러면 군포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네. 어디인가요? 이제 군포시에서는 대장주죠. 레미안 하이어스가요. 평당 2010년도에 1,7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세대수는요. 지금 저기 내면 하이어스 저기 돼 있는데요. 2,644세대고요. 평수는 26평, 34평, 43평, 48평, 54평, 64평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숲세권, 하늘공원을 지금 이렇게 단지로 지금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레미안 1단지는 3번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레미안 2단지와 에코 센트럴 아파트는 지금 한월 초등학교, 특성화 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월 공원 위주로 에코 센트럴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지금 레미안 하이어스는 그 바로 앞에 지금 3번 시장 엄청 큽니다.
3번 시장에 자리하고 있고요. 금정역으로는 도보로, 제 도보로 8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고요. 일단 여기 이제 여기 한월공원, 요거를 여기 에코센터럴 아파트에서 딱 넘어가면은요, 군포시청입니다. 예, 군포시청이고요. 최근에 분들은 굉장히 운동권, 자연경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죠. 그래서 수리산 둘레길, 요것도 굉장히 핫하고요. 예, 수리산 둘레길은 뭐 지금 여기 8단지에서 시작해서요, 여기 3번 중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요, 굉장히 2시간 반 이렇게 거리입니다. 굉장히 숲세권으로 이렇게 걷는 길이고요. 또 여기 단지 내에서 가깝게 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전체 코스로 돌으면 이건 40분 거리예요.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 센트럴 아파트, 3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레미안 아파트에 비해서 3년 전에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별로요, 이제 그 1단지부터요, 14단지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중공 아파트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9단지 아파트, 여기가 이제 수리산 앞에 있죠.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정보사동고등학교, 수리중학교, 수리고등학교. 여기는 생태공원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뭐 가보셨나요? 예, 생태공원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그 어린아이들하고요, 자연 생태학습, 예, 이런 시스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포시 종합도서관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 되어 있고요. 군포시청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철쭉동산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철쭉동산은 요 4단지에 요 입구에 요 양재공원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철쭉공원입니다. 전국에서도 이 철쭉공원을 오십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많이 좀 알려지지 않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레미안 하이어스에 제일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84 기준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84 기준으로 지금 12억 4천만 원, 예, 기준을 했고요. 에코 센트럴 아파트는 지금 9억 7,500만 원 거래가 됐고요. 호가는 10억까지 나옵니다. 레미안은 지금 호가는 10억, 12억에서 12억 5천까지 나오고요. 여기 지금 내년 3월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습니다. 금정역 바로 앞에요. 주성복합 아파트죠. 요거는 호가는 13억에서 13억 5천 나오는데요. 거래는 12억 초반에서 거래는 됐습니다. 물량은 현재 없고요. 네. 양도소득세 문제로 지금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하게 되면 그게 제일 비싸겠네요? 입주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견인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신축이죠. 그러면서 지금 금정역 바로 5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요, 이게 견인 역할이 되면서요, 여기 지금 레미안 아파트, 그 이에 이제 에코 센트럴 아파트, 이게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예,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상징적인 새 아파트고, 네네. 90년대 초반에 들었던 일개 신도시 아파트들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이제 9단지 롯데 아파트요. 네. 예, 9단지에 보면 노향 롯데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억대, 7억대 후반에서 8억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전세는 어느 정도? 전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레미안 하이어스 같은 데는요, 지금 7억 5천대에서 8억 5천, 이제 34평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2편의 세상은 7억대, 32평이 그렇게 나옵니다. 구축도? 예, 구축은 한 6억에서 6억 5천 이렇게 나옵니다. 네. 평형대는 몇 평형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평형대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24평, 26평을 많이 찾으시고요. 또 기존에 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32평에서 43평 많이 찾으십니다.